오늘은 금요일,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로 퇴근합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따라 차가 많네요. 밭에서 일할 땐 노동요로 가요를 틀지만 유튜브에는 노딱 방지용 음악을 넣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장비빨인 거 아시죠? 농사지어서 장비값을 뽑기 힘든 현실이지만 병원비 아낀다 생각하면 못 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트랙터로 옥수수 밭을 만드는 동안 아내는 감자 숨치기를 하네요. 저놈의 상가치놈들은 왜 맨날 시끄럽게 싸우고 남의 집 데크에 똥테러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까치들. 아, 등일 모자르다. 등일 모자라? 사러 갔다 오자. 그게 다야? 어, 이게 다야. 짧은 거 있는데. 차 타고 나가기 귀찮아서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봅니다. 아파트에서 털 많이 빠지는 견종 키우시는 견주님들, 다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시겠군요. 영상에는 짠! 하고 편집돼서 나오겠지만 힘들게 힘들게 밭을 완성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예초기는 꼭 돌려야 합니다. 재작년인가 바빠서 예초를 게을리 한 적이 있었는데 어휴, 잡초가 어깨까지 자라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센치해지는 강아지 조조. 조조야, 비 와. 비 와. 발 젖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개입니다. 오늘은 비 핑계대고 막걸리에 부추전이나 부쳐 먹으며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주댕이. 어쩌고 오늘 반대한데? 주댕이 세 번이나 못하게 하는데? 아빠. 움찌. 움찌. 옥수수는 한 번에 수확하지 않게 2주씩 텀을 주고 심어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초를 위해 장비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예초복이고요. 전용 장갑도 구매했습니다. 진동방지 장갑. 예초기 돌린 날은 밥 먹을 때 숟가락 든 손이 덜덜덜 떨렸거든요. 전기 찌릿찌릿해. 장갑을 껴도 손은 찌릿찌릿하네요. 일반 장갑 낀 것보단 조금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예초복은 다리가 어정쩡하네요. 가랑이가 짧게 나온 디자인이라 보폭이 짧은데요. 좀 올려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화 안으로 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화에 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입은 건데 한번 벗어볼까요? 양말 보면 좀 덜 들어가긴 했다. 많이 덜 들었다. 전에는 완전 풀 양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돌은 들어왔는데 풀은 많이 안 들어왔다.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 노는 것도 금방 질려하는 쪼조입니다. 쪼조 일로 더 와. 어허, 쪼조 더 와. 더 와. 그렇지. 손. 에? 누가 손 이렇게 성의 없이 하래? 쪼조 앉아. 알지. 손. 알지. 기다려. 오늘은 고구마 모종을 심는 날입니다. 네, 모종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해남 꿀고구마 모종으로 구매했는데요. 가끔 인터넷으로 모종을 사면 비실비실한 애들을 보내주시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산 모종은 튼실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